자, 이제 제가 일하는 회사에 거의 도착을 했고요. 타이어 회사는 이제 전통적인 회사인데 또 판교에 있다 보니까 색다른 그런 느낌이네요. 저도 판교에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. 어, 맞아요. 와. 저희 회사가 엄청 특이하게 생겼는데 여기서 보면 엄청 예뻐요. 벽이 하나도 없고 다 뻥 뚫려 있어요. 어, 너무 멋있다. 와, 천장에 전봐. 아무래도 여기 돈 많은 회사다 보니까. 약간 몰 같아, 몰. 그쵸, 쇼핑몰. 가운데가 저렇게 뚫려 있어서 너무 좋다. 개방감 있고. 네. 그래서 엄청 좀 자유롭게 소통하는 느낌? 소통하는 게 엄청 쉽습니다. 이팅에 삼촌 불러요? 친구 부르면 대답해줘요. 안녕하세요, 좋은 아침입니다. 테이블도 다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, 곡선으로. 제 데스크 테리어를 소개시켜드리도록 디자이너의 하겠습니다. 데스크 테리어. 저는 혼자서 되게 뿌듯해하는 것들이 되게 꼼짝하네요. 발코니 정돈이 잘 되어있네요. 얘는 이제 건우인데. 아, 건우! 우리 조카. 귀엽죠. 귀여운 걸 보면 좀 사람이 착해지잖아요. 이거는 요즘 제외. 791제일입니다. 제가 진짜 열심히 만들었고. 아무래도 이제 뭐 자동차 타이어 회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차를 좋아하시는군요. 회사 컴퓨터 배경화면이 이거를 전기차로 만든 애예요. 이것은 화났을 때 옆 사람한테 이렇게. 너무 귀여우시다. 저걸 화풀이가 몰라. 아기자기하게 달콤하게 해주셨어요. 힐링이 필요하다 그러나? 그래서 좀 유치한 것들로 좀 많이 꾸며놓은 것 같아요. 내가 그래, 보면 저런 거 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기분이 좀 풀리죠. 네. 스마트 약통 보면은 여기 안에 센서가 있어요. 9분 전에 약을 먹으라고 이렇게. 와. 스마트 끝판왕이야.